해줘, 해보죠. 13세 그래프가 일단은 첫 번째는 함수잖아. 가장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그치. 정의역과 치역인데, 이게 다른 유형의 문제들에서 보다 이 문제 유형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데서 되게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 y는 f 도트 gx 뭐 이런 꼴이었잖아 나한테 주는 게. 오케이. 그러면 이 gx에 나온 결과, 즉 y 값이 f 입장에선 다시 x 값의 역할로 들어가는 놈이 되는 거잖아. 그지 않아? 맞아. 즉, 얘 입장에서의 뭐가? 치역이 얘 입장에서의 뭐가 돼? 정의역이 된다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 정의역을, 그러니까 F가 원래 가질 수 있는 정의역 범위 안에 얘가 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F의 정의역이 있었을 거라고,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야? G의 뭐가? 치역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부터 잘 체크하시고. 오케이? 됐어. 그리고 분명히 두 번째는 F가, 오케이? F가 X의 범위에 따라 다른 규칙이 생길 거야. 다른 규칙을 갖는 함수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대. F가 0부터 1까지는 Y는 EX 그래프였고, 1부터 2까지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1, 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지? 뭐 이런 새끼였대. 오케이? 그러면 x의 범위에 따라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데, 그럼 g도 f에서 x의 역할을 하는 게 g에서 뭐였다고? 그치? G의 Y 값의 범위를 나눠야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얘기했던 게 결국에 FX의 식을 세웁니다. GX의 식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뭐 얘의 x 값, 그치? 이, 그치? 규칙이 달라지는 x 값을 기준으로 g의 y 값을 뭐 해줘? 분리해줘. 오케이. 그래서 뭘 쓰길 원하냐면, 이게 가능하다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가능하면 f.gx를 범위 나눠서 이렇게 써줘.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식을 세워줘. 식을 웬만큼 세워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할 거야. 식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면. 알겠니? 오케이. 자, 볼게. 그러니까 가장 쉬운 문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아까 그렸던 대표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있었어. 에펙트. 나한테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f.fx 그래프. 먼저 쓰자고. 첫 번째. 여기가 2였대요. 그럼 fx가 x가 0부터 몇까지? 2까지는. y는 ex 그래프를 그리지. 맞죠? 아니다. 아, 여기 1이라고 할게요. 될까? y는 ex 그래프. 됐죠? 그리고 x가 1까지는. 그지? x가 1부터 몇까지는? 2까지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4 그래프를 그리는 거 맞아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이게 f 도트 f잖아. 얘의 뭐가? y 값이 다시 한번 얘의 x 값이 되잖아. 얘 x가 1을 기준으로 나누지. 그럼 이 y도 1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y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1로 들어갈지 1로 들어갈지를 결정할 거지. 돼? 그래서 이렇게 긋는 거야. 돼? 2번, 자, 이게 첫 번째 범위라고 할게. 여기 2분의 1 돼요? 돼? 그럼 봐.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선, 오케이? x가 0과 2분의 1 사이라면, 원래 2x였어. 얘 2x야, 그지? 맞니? 돼. 근데 아직 1을, 그러니까 이 EX들이 1을 넘어 안 넘어? 안 넘지. 그럼 다시 또 1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EX에 EX 해서 이렇게 4X를 씩 세우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한번 더. 여기 두 번째라고 할게. 될까? F는 요 새끼는 일단 어디야? EX야. 나온 결과는 EX야, 그지? 맞니? 됐죠? 맞죠? EX인데, 이제 1보다 크잖아. 그 Y 값들은 다시 들어갈 때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밑으로.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EX 플러스 4. 즉,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요걸 그려야 된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세 번째, 여기는. 이게 있어. 이 새끼도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그지? 이 F가 여기, 일로 나온 거잖아, 그지? 맞아? 마이너스 EX 플러스 4잖아. 그지? 근데, 이 자체가 몇보다 커? 1보다 크잖아. 그럼 다시 또 1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 새끼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근데 이 새끼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1보다 큰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 x가 2분의 3부터 끝까지. 네 번째는. 이 새끼야. F, 이 새끼는 이 새끼야, 그지? 그지 않니? 근데, 1보다 낮은 값들이었지. Y 값이. 그럼 이번에 1로 들어간다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0부터 2분의 1까지는 4x. 4 집어넣으면 몇이야? 2죠. 맞아? 자, 2분의 1부터 몇까지는? 1까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1 넣었을 때 0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돼요? 다시. 1부터 몇까지? 2분의 3까지는. 4x 마이너스 8이야?
2분의 3 집어넣으면 몇이야? 잠깐만. 어디 뭐 잘못 갔니? 여기가 플러스 4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마사죠. 맞니? 그러니까 6 빼기 4니까 다시 2대죠.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가? 찍든가 뭐 하든가 해봐. 이어서 몇 개를 더볼 겁니다. 많이 오늘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게요. 됐어? 이쪽에서 이게 딱 가려져. 이게 잘안 가리고 잘 됐어. 봐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울게. 또 보자. 마플에 있는 걸좀 볼까? 아니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걸좀 볼까? 마플. 펴. 105쪽인 것 같죠? 586번부터 저 새끼 빠꿍이랑 교과서 뭐 우리 내일까지 아니었어? 맞아요. 아니 우리 너도 그거 하지 않았나? 혜민이 우리 그 계획표 약속 혜민이 못했나? 그러네. 그러니까 시험 전까지 계획을 쭉 짰거든. 너안 와갖고 씨. 너 그거 경호에서 다 봤어? 저 똑같아. 현우빈이랑 말하는 거 똑같지? 아 오늘 맨날 오늘 오늘 볼게요. 오늘 특강 가서 이벤트야. 와인 FX야. F.F를 그리래. 이게 보면 먼저 쓰자고, FX의 식을. FX의 식을 먼저 써. 마일보다 작으면, 마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야, 그치? X가 마일과 몇 사이면? 1 사이면 마이너스 X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일이야, 그치? 여기까지 돼? 됐어? 그럼 마일과 1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니? 마일과 1이 기준이 됩니다, 그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봐. f.fx를 좀 볼게요.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몇이야? 1이야, 그지? 그럼 F에다 또 몇을 넣어? 1 넣지. 1 넣으면 몇인데? 그지? 1 넣으면 마일이잖아. 1 넣으면 마일이잖아. 맞잖아. 맞니? 그리고 X가 1보다 커 같으면, X가 1보다 커 같았으면, 여기 썼으니까 마일이지. 이 새끼야, 이번엔 마일이야. 마일을 또 집어넣으면 몇이지? 맞지 않아? 그럼 X가 이제 뭐? 마일과 1 사이면 마이너스 X였어, 그지? 맞아?
그리고 얘의 y 값, 이 마일과 일 사이에서 y 값들도 지금 다 마일과 일 사이지. 이 값들이 지금 마일과 일 사이에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넣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되죠.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 마일 그 왜? 왜 거기 위에다 넣어? 너 여기 있는 애는? 그래. 마일과 일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지. 그치. 근데 나머지 애들은 됐어요? 그럼 끝난 거죠. 그래프 그리면. 이거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라면 마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일이고 y는 x고 그죠? 돼요? 풀었어요. 대박이죠. 나 신조 받았어요. 맞아야지. 됐어? 또 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다시 풀어봐야 돼. 풀어보고 안 되는 걸 질문,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하면서 바로바로 질문을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거 여기 있는 일단 네 문제를 다 풀게요. 다시 스스로 풉니다, 알겠죠? 오늘. 자, 587번도 볼게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학교에서 이거 막 그래프 그려주고 했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충 넘어갔다면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면 나오겠네. F고요. 뭘? 이 문제를? 아니, 이 학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아, 그 교과서 문제를 못 푼다고? 1등은 걔 전교 3등이잖아. 걔 수학 전교 3등이잖아. 민준? 뭐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죠? GX입니다, 그죠? 자, G도 F래요. 잠깐만. 미안. 네, 여보세요? 자, 다시 봅시다. G도 F야? 잠깐만. 얘는? 얘의 y 값은 뭐랑 뭐밖에 없어? 1이랑 3밖에 없지 않아? 그지 않아? 야, 없으면 같이 좀 봐줘라. 아, 너무한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새끼는 몇이야? 1이야, 그지? 맞지? 그럼 1을 집어넣어봐. 여기 또 몇인데?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작으면. 쏘리. 그죠? 1보다 작으면, 그죠? 1이야, 그지? 여기 뚫려 있으니까. 그럼 여기 1 맞아요? 이게 1이 나왔고, 다시 한번 1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됐니? 하면 빨리 그러니까 얘기해. fx에서 1번 작으면은 y의 값이 나. y값이 1이잖아. 얘이 y값이 다시 한번 g에다 집어넣는 값이잖아. 1을 집어넣으면 1이잖아. 1 집어넣으니까 1이잖아. 그래, 결국 1. 됐어? 한번 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새끼는 3이지. 3을 집어넣으면
저 궁금한 게, 응. 3을 넣었을 때 이긴 거잖아요. 그럼 점이 두 개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한 직선이에요? 응? 무슨 말이지? 아, 그러니까 1을 넣었으니까 3이 나온 거고, 이 값까지는 3인데, 다시 집어넣는 게또 1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봐봐. G 도트 F1은 1 아니냐고. 2도 1 아니고, 맞고. 3도 1이고, 싹다 1이잖아. 그런 거예요? 아, 다음. 몇을 넣든 얘가 3 된다며. 몇을 넣든 3이라며. 이 범위에서. 그걸 다시 집어넣잖아. 그럼 G3은 1이라며.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어. F 갔다가 G 간다. 맞지? 네가 아무거나 갖고 와봐. 어떤 숫자든. 4야? 4 집어넣으면 몇이야? 하지만은 예. F에다 집어넣어. F에다 집어넣어. 그래, 3이지. 4 집어넣으면 3이잖아. 맞잖아. 3 집어넣어. 뒤에다가. 어떤 수든 다 갖고 와봐. 마일 갖고 와볼까? 이제 그러면요. 마일 넣으면 몇이야? 말로는 1 집어넣으면 몇이야? 1이요. 뭘 넣든 지금 다 몇이야? 저기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있잖아요. 응. fx식에. 여기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yfx에 어떠한 x의 값을 넣었을 때 y의 값인 거잖아요. 그럼 1이 아니라 3 아니에요? 또는 아닌가? 다시 얘기해 줄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x는 1보다 작다 밑에 있는 식 있잖아요. 이거 네, 그게 와 fx에서의 y 값 아니에요? 이게 왜 y 값이죠? 이게 왜 i 값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f는 몇이래? 3이야. 그럼 3이 y 값이지. F 입장에선. G 입장에선 뭔데? 다시 X 값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 G도트 FX의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나눠 봤는데 결국 같은 식이 나왔지. 같은 값이 나온 거죠. 오케이? 돼요? 헷갈려 해요, 항상 보면 선배들도. 근데 이게 안 되면 고2 때 되게 고상해. 나는 문과니까 상관없겠죠. 아니, 개뿔. 수원수투 공통입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그래프들이 나와요. 특히 다른 함수들은 그냥 외우면 되는데 저쪽이야. 수투 미분 적분할 때 그래프 진짜 못 그리면 뭐 답이 없어요. 다른 데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 수원에서도 나오고요. 수투에서도 나옵니다, 그래프. 588. 이거 나 그거 박제해 놨는데 네가 징징댄 거. 그 댓글 저기 있더라고. 그뭐 고정 댓글 뭐
네가 챙기는 거. 그치. 언니 이거 언니예요? 급하게 늦었다고. 중3이라는데 한가람 한빛고 갈 예정이고 왜? 해도 돼? 빨리 안 줘. 할게요. 쥐도트 F야. 잠깐만. G가 보면 1을 X는 1을 기준으로 규칙이 바뀐 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 FX라는 새끼가 1보다 작은 새끼인지 큰 새끼인지를 나눠놔야 되지 않냐는 거야, 내 말은. 거의 동의해? 그러면 여기 1을 Y가 1이 됐을 때를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그럼 얘가 FX가 일단 이름이 뭐야? FX가 이름이 X가 0보다 커 놨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몇이래? 2분의 3 증가할 때3 증가니까 2죠. EX죠. 맞죠? 그리고 X가 2분의 3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인 것 같아요, 그죠? 3 넣었을 때 0이니까죠? 맞아요. 자, F도 한, 아, 그러니까 G도 한번 써볼까요?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2x 맞아요? 그죠? X가 1부터 3까지는 기울기가 2분의 1 맞나? 그리고 3 넣었을 때 3이야.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 봐. 얘가 1 되는 게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치? 2x가 그치? 그리고 얘가 1 되는 걸 살펴보면 여기는 2분의 5일 거야. 대칭이니까. 그죠? 돼요? 그럼 봐. 몇 다시 좀 쓸게요. 지금 나뉘는 게 1번, 2번, 3번, 4번을 보죠. 1번은, 즉, X는 0과 2분의 1 사이면, F는 뭐야? EX야, 그치? 이 길이었어, 그치? 맞니? 근데 1보다, 이 y 값들이 1보다 작지? 그럼 위로가, 밑으로 가? 위로가, 그지? 그러면 e 도트 ex 도트 ex니까 4x를 그릴 거야. 돼? 두 번째는 x가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는 얘가 왔어, 이번에. 그지? f는 얘야, 그지? 그지 않아? 미안해. 얘네. 아직 얘구나. 맞죠? 얘였어요, 그죠? 맞아? 근데 이 y 값이 1보다 커. 그러니까 밑으로 가, 위로 가. 밑으로 가, 얘로 가, 그지? 맞아? 2분의 1. EX 플러스 2분의 3.
그러니까 x 더하기 2분의 3. 하나도 이해 못하니? 너 조용히 해. 이번 황정범 네가 대답해. 3번이야.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야. F는 얘야, 얘야. 3번 여기는 얘야, 얘야. 밑에 거야, 오케이. 잘했어. 근데 이 새끼의 Y 값이 1보다 커, 작아. 크면은 밑이야, 위야, 밑이야. 그치. 됐네. 됐네. 하라고. 그러니까 밑에고 밑에죠. 그죠?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9. 맞나? 돼요? 마지막 네 번째. 2분의 5부터 3까지는. 자, 다시 한번. 2분의 5부터 3일 때 F는 위야, 밑이야? 밑이야, 오케이. 됐어? 그럼 1보다 커, 작아? Y 값이. 작아. 그럼 G에 위에 들어가, 밑에 들어가? 그치. 됐네. 근데 왜 작으면 작으면 위. 크면 밑. 오케이?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맞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맞나? 네. 그리면 돼요. 네. G 루트 F 있으면은 들어가는 식을 저렇게 나누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그러니까 x가 몇이냐에 따라서 x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규칙이 바뀌지. f가 x의 범위에 따라 다른 규칙이지. 그러면 g의 y 값의 범위를 나누라고. 근데 이게 지금 f랑 g랑 바뀐 거잖아, 이 문제는. g도 f잖아. 그러니까 g가 x의 범위에 따라 다른 규칙이잖아. 그러면 f의 y 값의 범위를 나누자고. 1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누죠. 근데 저 x의 범위에 따라 다른 규칙이라는 게 fx도 2분의 3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응.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봤잖아. 그러니까 누가 G에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봐야지. F 얘둘중 누가 또 봐야 되고 G에 위인지 밑인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봐야 된다고. 어디로 들어갈지 보기 위해서 F의 Y 값의 범위를 나눈 거지. 오케이? 돼? 4x 그죠? 4x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2야, 그지? 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2고 2분의 3 집어넣으면 몇이야? 3이야, 그지? 맞죠? 여기다가 2분의 3 집어넣으면 3 맞고요. 맞죠? 2분의 5 집어넣으면 2네요. 맞죠? 이게 기울기가 1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2로 왔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답은 1번 되겠다, 그지? 돼요? 될까? 589번까지 그려보는 것, 그리고 풀어보는 것. 나는 금방 풀지. 보통
이거 이런 거막 시험에서 풀면 얼마나 잘푼 애들 한 2, 3분?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아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푼다는 걸 아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어렵게 그러니까 더 어렵게 나오려면 그건 2학년의 영역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봐봐. 뭐냐면 니네한테 줄수 있는 함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끼케야 2차 함수까지밖에 못 줘. 그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직선 형태만 주는 거지. 일참수로 나오였을 때로 거기 나오면 나오는 것도 있는데 거의 못 봤어. 그것까지도. 왜냐면 여기가 워낙, 그러니까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게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까 선생님 학교에서 제대로 풀어주셨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야. 옛날에는 야, 이 문제를 내기 제일 좋은 형태가 뭐야? 서술형이야. 서술형에서 점수 이렇게 툭툭툭 가져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한 유형에 너무 저 OS는 또 누가 쳐 버린 거냐? 아. 찾아서 찢어 밟고 싶다. 죽여버릴 거야, 저. 아무튼 그저 뭐냐 이한 유형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집중한다는 게 이게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한몇 년간 계속 이게 고정적으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 선생님들도 말고 더 좋은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그러니까 잘안 내거든. 잘안 내.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뭐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는 학교라면 선생님이라면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 근데 어떨지 몰라서 나는 가르치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모르니까. 소통하라. 안 해왔어, 쌍놈 새끼 저거. 쌍놈 새끼 아닌 것 같아. 그걸 이혜민 너는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저 뭔데 바로 얘기해. 아니야, 이년아. 그래, 이년아. 오그와데랑 위그와접이 어떻게 한 글자만 맞네. 그리고 다 그리고지. 야, EX-4가 이렇게 생긴 거 맞아? 근데 위는 그리고 아래는 접어 올려서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야? 여기를 봤어. 그지? 그러면 여기는 원래 새끼야. 그지? 근데 여기는 뒤집은 새끼니까 이거지. 맞아? 나한테 f.f를 물어보는 것 같죠? 사실 이 문제는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도 보여줄게. 여기 4 맞죠? 여기 2고요. 그럼 X가 2를 기준으로 나뉘어지지. F는? 가 0과 2 사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가 2부터 4 사이면 2x 마이너스 4. 돼요? 되니? 잘 봐. 그러면 y가 2를 기준으로 나뉜 다음에, 그지? y가 2를 기준으로 또 나뉠 거 아니야. f.f를 그릴 거니까. f.f 가보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맞죠? x가 0과 1 사이면, 0과 1 사이면 일단은 얘야, 그지? 이 새끼는 얘야, 그지? 맞아? 맞잖아. 그리고 나서 y 값이 여기는 2보다 크지? 2보다 크니까 1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돼요? x가 1과 2 사이면, 아직 여기야, 그지? 근데 y 값이 2보다 작으니까 x 값이 2보다 작은, 다시 한번 1로 들어와야 되는 거 맞지? 4x 마이너스 4. 됐죠? 오케이? 2와 3 사이야. 여기야. 돼요? 그럼 이번엔 밑이야, 그지? 얘가. 맞죠? 2보다 작으니까 다시 1로 들어와요, 그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죠? 마지막. x가 3과 4 사이면. 얘야. 그리고 2보다 크니까 또 얘야, 그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립시다.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0 넣었을 때 4고, 그죠? 1 넣었을 때 0이니까, 그죠? 1 넣었을 때 0이고, 2 넣었을 때 몇이니까? 4니까. 그죠? 돼요? 다시 2 넣었을 때 4고, 3 넣었을 때 0이니까. 그죠? 3 넣었을 때 0이고, 4 넣었을 때 4니까. 답이 0이죠. F.F. 그래프. 결국 이 짓을 반복한다라는 걸 느끼면 될것 같아. 그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나한테 묻는 게 F1, F.F1은 0인가? Fx는 x의 모든 실근의 개수는, y는 x가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0,0, 4,4를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두개 있는 거 아닌가요? 어? Fx는 x라며. 얘 y는 x야. 그 y는 f, 그치? 교점의 개수 두개 맞잖아. 돼? 됐어? 세 번째. f 도트. 그러니까 여기서 f 도트 f가 이렇게 그렸지. fx는 이렇게잖아. 맞아? 그럼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지. 맞아? 그럼 얘 더하면 가운데 걸두 배겠지. 얘 더하면 가운데 걸두배 4라서 8이다. 맞는데, 근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고 이렇게 알려줬어. f.fx는 fx면, 오케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fx는 t로 치환해.
그럼 FT는 T가 되는 거잖아. 맞아? FT는 T가 되는 게 여기랑 여기 두개 맞지? 맞아? 뭐랑 뭐야? 여기가 는 X니까 3X는 4, 여기 3분의 4야. 맞아? 맞니? 이러한 T는 3분의 4랑 T는 몇이 됐어? 4가 됐지? 그럼 fx가 t였다면 다시 fx는 3분의 4가 되는 거 fx는 3분의 4가 되는 거 fx는 4가 되는 거 하나 둘셋네개얘얘 더하면 가면 될거두개4얘얘 더해도 4 됐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찍고 정리하시고 일단 합성함수 그래프 엔딩